뭐 항상 하는 고민이지만 아, 이 길이 내가 맞을까? 혹은 뭐 그냥 제가 뭐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좀 배울 뭐 약간 책으로 배울 때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끌려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상적으로 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 돕다 보면은 이제 돈이 끌려오게 해야지 되는데 맞아요.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약간, 그래서 고민이죠. 이거를 뭔가, 좀 이롭게 베푸면서 쌓으면서 돈은 뭐좀 천천히 벌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이 있는, 지금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확장성 있는 그런 쪽에는 뭐가 있을까를. 근데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계획한 일을 그 위대한 브랜드님 계획하신 일을 보면 네.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일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네. 요즘 CRM 시장인데.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도 끝났고 재구매 타겟팅이 되는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 맞네. 아니면 그 성과가 증명이 돼서 그 성과를 보고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 분들을 가리키는 일에서는 성과 전에 멈출 가능성이 많으니 그게 선례가 되기 힘들어요. 저처럼 그냥 그 많은 진단 내역 중에 100만 유튜버 두배 성장이면 그냥 끝나잖아요. 부인단 그쵸. 얘기하면 하나면 그냥 끝나는데 끝나죠. 그런 것처럼, 네, 퍼포먼스가 결국엔 나머지 고객을 증명 사례로 끌어오게 하지도 지금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재구매율이 없는 거니, 지금 자잘한 돈으로 일단은 경험을 쌓아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 증명의 가치는 1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여, 맞아요. 좀더 좋은 방법이 없겠냐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맞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당장 돈은 되겠지만, 이게 네. 네. 확장성이 없을 느낌이긴 해요, 지금 네. 하는 것들이. 그 고민을 오늘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쪽, 혹시 생각하셨던 네. 그 수익원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네. 하여튼 그두 개를 매칭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냥 아예 수익원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네. 뭐 맛집 채널 그때 쇼츠에서 맛집은 그냥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네. 꾸준히 할수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 걔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그냥 요즘 그것도 뭐 생각만 한 게. 근데 맛집 채널을 취재를 하려면 결국에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그뭐 근데 그게 안돼 있죠.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리고 뭐 광고나 PPL 이러려면 규모를 엄청 키워야 되고. 그 앞에 뭐 음식점 촬영 하나도 보면 음식점 촬영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네.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죠. 네. 그거를 결국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행사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인터뷰 없는 영상은 그냥 소개 영상은 구독자 획득이 되게 힘들어요. 네, 카페 요즘에는. 소개만 3년째 하신 분을 봤는데 구독자 1,700명이. 유명한 데는 다 다닌 거지. 제 생각으로 그 채널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유튜브 한다는 핑계로 남편하고 주말에 카페 탐방을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 좋겠다. 보면 부럽다. 꿈의 직업이네.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뭐 비즈니스로 이걸 어떻게 할 수, 그 참피디 이런 사람들은 제품을 팔아버리잖아요. 네. 식재료나 뭐 밀키트나 이런 걸 팔아버리니까 자기가 앉아서 먹고 이러니까 그게 도는 구조인데 맛집 탐방은 그게 안 나오겠다 싶기도 하고 요리도 생각했었어요. 요리 쇼 보니까 배워가면서 집에서 그냥 남자 혼자서 해먹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근데 그건 제가 뭐 경쟁력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 생각했었고, 또 다른 쪽은 제가
전자기기, IT기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리뷰 채널도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구독자는 300명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뭐, 쿠팡 파트너스 처음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이제 제품 추천,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애플리에이트, 뭐, 이런 쪽으로. 스마트 스토어 시도해 보셨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 시도는 안 해보, 옛날 회사에서는 많이 만들어보긴 했는데, 제거 해본 적은 없어요. 동해꽃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용은 해봤는데, 제거 해본 적은 없고, 저기 뭐야. 회사에서. 회사 거. 예. 네, 그 회사가 하는 일이, 온라인을 아예 모르는 오프라인 업체한테 가가지고, 니네 뭐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줄게, 블로그 만들어줄게, 뭐, 인스타 만들어줄게, 그런, 11번가 이런 데다 등록시켜줄게, 니네 제품들. 니네 상품 온라인으로 진출시켜줄게. 이런 회사였거든요. 전자제품 쪽으로 하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제품 리뷰하고, 그거, 판매를 연결시키고 그쪽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쪽 시장이 좀 하다가 그만둔 거긴 한데 네. IT 쪽은 또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컴퓨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편집 스킬이라든지 뭔가 영상 퀄리티라든지 너무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느낌이라 그 진입 장벽을 맞출 정도로 내가 이걸 좋아하는가에 대한 하다가 그냥 약간 좀 그거는 궁금증 갖는 사람들이 더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힘들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네. 집에서 요리하고 하는 개념을 좀 달리 보면 살림 유튜버가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 브이로그부터 찍어서 살림 유튜버 됐어요. 그래서 결혼 들어갈 때 신혼 결혼까지 자금에 대한 거 설계한 게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댁 어머니 오셨을 때 음식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집에서 요리하는 영상을 했는데 요리가 안 뜨고 요리 도구가 뜨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구로 또 다른 걸또 봤는데 그 도구마저 뜨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메이커 먼저 음식했던 그뭐 후라이팬인가 이 메이커 때문에 들어와서 나머지 또 요리가 연결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도구를 계속 바꿔가면서 요리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평板만 도구 가지고 요리를, 그러니까 요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도구에 관심이 있었던 거라 그렇다고 그 도구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할때 확장성에 있어서 수익성이 투자 대비, 영상 찍을 때 투자 대비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돼요. 지금 뭐 음식 드시고 하는 것도 다 비용이 추가되니까 그렇죠. 채널 지금 들어가서 좀 보게요, 지금. 위대한 브랜드가 제일 그냥 노하우만 풀면 되고, 네. 그냥 그 자료 조사해서 이렇게 원고 작성하고 이렇게 결국 돈이 안 드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지금 와이파이 여기 있네. 예, 저 안에 한번 안에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영상 편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뽑으세요? 인터넷 조사해서? 시나리오 그냥 제가 검색해서 이거 정보 찾고, 타겟 설정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찾아보다가 이거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가세요? 제가 인사이트 그냥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그 내용을 그냥 하고 그다음에 좀 포장지를 찾아요. 썸네일 이 주제랑 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걸 좀 찾아서 좀 엮으려고 지금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혹은 제가 할 말을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말을 좀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내용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는 하던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그냥 쇼츠 좀 테스트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서. 쇼츠로 예. 영상이 올해 1월부터 시작했어요? 10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1월 예. 이 채널 올해 1월부터 하신 거였어요? 네네. 그 전에 채널 하다 닫으신 거 있어요? 그 맛집 채널. 혹시 볼수 있어요 지금? 아, 네. 3년 전에 그냥 좀 올리다가 구독자가 너무 안 올라서 최근에 그냥 쇼츠 한 10개 올려보고 안 되네 싶어서 그냥 접었거든요. 보자. 내용 좀 볼게. 소프트 하나만 틀어봐 주세요. 사운드 틀어서. 장모님이 사주신 한우 몸뿔 새우살입니다. 이 영상 스튜디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결
시청자 시간 저 영상이 몇 번짜리였어요? 1분짜리였어요? 1분짜리네? 네. 예. 평균주의율 52%. 스크롤 좀 올려주세요. 도달 범위 좀 봐주세요. 위에. 개요 옆에. 와, 이거.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됐죠? 올리신 게 60, 60에 50 며칠? 네. 10일 때 한번 부스팅 받았고, 참여도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뭐 봐야 되더라? 개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나온. 잠깐만, 이탈 그래프 좀 볼게요. 네. 120%부터 출발을 해서 20%대까지 떨어져. 이거 영상 끝까지 볼게요. 뒤에 어떻게 변화되나 봐야겠어요. 여기서 봐주세요. 예. 네. 장모님이 사주신 한우 몸뿔 새우살입니다. 사실 마지막에 애기 왜 집어넣었어요? 이뻐서? 약간 시그니처로 계속 넣을까 약간 그냥 생각만 테스트를. 네. 아,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장모님이 소고기를 보내주신 거니까. 네, 그냥. 아, 되게 재밌다 이 데이터. 되게 재밌는데요? 아, 네? 되게 재밌어요 이 데이터. 지금 이 채널 지금 이 영상 데이터. 아, 그래요? 왜냐면 이탈률이 없는 게 신기하고 이탈률이 적은 편이거든요. 네. 70%면? 네.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대신에 지금 네. 그러니까 보기로 함, 조회하기로 함, 안 함. 네. 이게 지금 조회 안 하기로 한 사람이 30%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처음에 딱 화면이 들어왔을 때 보기로 한 거예요. 아. 오케이 한 거 오케이. 네. 10명 중에 7명 70점인 거죠. 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거기다가 네, 네. 근데 그건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냐면 중간에 나갔어요. 아... 그 전체 시청 조회 시간은 영상 길이에 비해서 50%예요. 평균 조회율이. 네. 출발은 120%였어요. 120% 했다는 거는 뒤에서 무한루프를 한 번 더 돈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20% 정도? 네. 그러면 20% 준다는 게 절반이 나와서 50%가 됐다면 50%의 사람이 두 바퀴를 돌았고 네. 나머지는 반밖에 안 봤다는 얘기니까 반도 안 봤다는 얘기지. 얘 지금 단점은 조회 시간이거든요. 평균 조회율. 네. 70%라면요. 지금 우리가 1000명 이거 구독자 지금 열 몇 명이죠? 78명. 78명에 2,900까지 밀어줬죠. 네. 되게 많이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언 대비해서 이 영상 점수가 되게 높았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고기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 굽는 거. 아, 맞아. 고기 굽는 거 좋아하는데 얼굴 나오는 화면은 싫어해요. 아, 그쵸. 네, 고기 네. 보고 싶어서. 장모님이 사주신 고기, 눈썹 보여주고. 얼굴 나왔을 때 딱 이탈했나 봐요. 그 중간에 이제 고기 구울 때 이렇게 내 얼굴 하면 잘라야 되고, 네. 마지막에 아이들처럼, 라스트에 이탈하잖아요. 라스트에 네. 이탈률 떨어지고, 그러고 꾸준히 내려가는데, 이 꾸준히 내려가는 게 아까 곡선 보면, 전에 얼굴 나올 때부터 이제 슬슬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맥주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나올 네. 때. 그거 없이. 고기 소리로 해서 그냥 여기 입까지만 얼굴 밑에 입까지만 해서 아 해서 이 약간 ASMR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면 고기 굽는 소리는 되게 좋은데 음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습관을 지금 아직 네. 못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쪽 시장을 제가 지금 쇼츠 강의는 안 하시죠 아직? 네, 쇼츠는 강의는 없고 미드폰만 네. 있죠. 네, 쇼츠는 이거는 네,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고 그냥 롱폼 잘라서 하는 정도. 위대한 브랜드는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롱폼 잘라서 하고 네. 얘는 소시 전용으로 갖고 네. 그 음식점 그러니까 음식점이랑 음식하는 채널들 보니까 요즘 다 쇼츠로 성장했길래 쇼츠 전용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촬영도 쇼츠로 하고 뭐 그렇게 좀 했었거든요. 혹시 중심이 어떤 것이었어요? 계속 음식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재주가 많은 사람일수록 채널을 못 키우더라고. 저도 약간 그런 느낌. 어느 정도 가다가 네.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 네, 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 네. 그럼 더 잘할 것 같아. 그리고 그로 가거든요. 네. 근데 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와. 이게 네. 아닌 것 같아 하고 기존 거 보다가 얘가 안 된 게 아니라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다른 것처럼. 결국에는 채널이 여러 개 돼도 아무것도 못 키워.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 끊고 어떤 건지 집중한 다음에 그걸 계속 밀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상 올리고 나서 내 이유를 좀 봐야 돼요.
뭔가 다른 그 채널에 지금 다른 영상 하나만 또 점수 안 나온 거 극적으로 왜 안 나왔지? 오늘은 부산 온천장 꼼장어 골목에 왔습니다. 골목이 망했는지 꼼장어 집이 몇 개 보이지 않아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원조집에 왔고요. 주변 테이블들 살펴보니 다도 썸 써서 내 맘대로 조합해 보이니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간 게 정말 맛이 좋아요. 양념이 맛있어서 볶음밥도 시켰고요. 부산 놀러 오시면 한번 드시고 가세요. 이런 컨텐츠는 생산하시면 자주 하실 수 있어요? 네, 거의 매일 먹으러 나가면 되니까. 네, 점심 먹으러 그냥 나가면 되니까. 여행 가면 먹으러 가거든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갈 수 있긴 해요. 이거 일단 소리가 이거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카메라 그냥 공개 카메라로? 이거 찍고 밖에 후시, 잡음 다른 분들의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그 후시 녹음으로 목소리는 후시 녹음으로 했고요. 이거 저 그거 몰라요. 후시 녹음이 뭐예요? 아, 그 마이크로 따로 녹음. 아, 마이크로? 네, 현장에서. 마이크 어디다 대셨어요? 마이크 들고 다니세요? 아니요, 요거 음식만 따로 찍고. 아, 음식만 따로 찍고 저기 마이크가 집에 스튜디오 마이크가 있어서 스튜디오 마이크를 가져가셔서 옆에 놓고 아, 그 이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녹음을 아 집에서 따로 더빙으로? 네, 네, 네 따로 뜬 거예요. 아 그때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화면만 찍으시고 아 근데 이 음식 소리를 잡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식 찍을 때는 음식만 이렇게 쫙 그럼 이런 핀 마이크 하나 갖다가 음식 옆에다 놓으면 멀리 소리 안 들어오니까 더 음식 소리가 더 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놓고 집에서 녹음하시면 되니까 네, 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저 지금 얘기 듣다가 생각이 하나 좀 났어요. 이게 지금 솔직히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 브랜드는 그렇게 갖고. 네. 두 개를 섞죠? 그럼 돈도 될 것 같은데요. 에디센스 비용이 아니고. 보세요. 이 곱창집 브랜드 아니에요? 그쵸. 원조로 오래된 노포. 네. 나는 브랜딩을 다루는 사람이고. 네. 해외나 국내나 여러 가지 브랜드 평가도 좀 하는데, 1,500명 정도 있어. 네. 이 영상에서 추락 구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면, 내가 추락하지 않는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내 얼굴이 확실하게 알려지기 전까지, 음식 쪽에 있는 얼굴들이 되면 안 돼요. 아. 절대. 아. 일단은, 유튜브 컨설팅을 하는 자료도 브랜딩에, 네. 네. 당신을 브랜딩으로 만들어드린다고 초점을 잡으면 네. 제가 볼 때 유튜브 배우시는 분들도 초점이 되고 저희가 원래 하려는 일이 그거예요. 소상공인 키워주는 게 스스로 브랜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저희랑 좀 겹치긴 해요. 네. 겹치는데 뭐 세상에 우리가 서로 겹쳐봤자 지금 그쵸. 바다 항해하다가 네. 만나지도 않을 정도의 넓은 바다니까 네. 그냥 그리고 또 이게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네. 지금 네. 유튜브로 네. 목표가 뭐예요? 목표 유튜브 이거 안 하시면 다른 직장 취업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이거로 앞으로의 내 인생의 팔로우를 개척해 나가실 거예요? 좀 이따가 아이 좀 커지면 다시 직장을 들어갈 생각이 있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방향을 잡겠다 뭐 한번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죠. 이거를 해서 어쨌든 내 거를 제 거가 없었으니까 제 채널이라든지 제 거를 가지고 근데 직장을 들어가도 이걸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유튜브 이만큼 했습니다. 아... 혹은 뭐 네, 그런 건 있는데 그 처음에 마음은 그렇게 시작했죠. 혹시나 100% 된다라는 보장 못하니까 뭐든지. 그래서 혹시나 안 되면 이걸 했다는 사실로 들어가야겠다. 아니 잘 되면 이걸로 뭐 어쨌든 직장보다는 이게 확장성 있는 성장성 있는 이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전략의 부재가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떤 네. 거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네. 조회수가 나오면 애드센스 수익이 생기고 네. 4천 시간을 돌파를 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로 이제 브랜드도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브랜드도 들어오고 뭐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정해진, 내가 커가면서 내가 정해진 그게 내가 갈 길이고, 거기서 유명해지고 내가 커지면 구독자만 많으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초기에 그게 이제 구독자만 커지는 시간이 100만이 뭐 10만이 됐는데 1년 걸리고, 50만이 됐는데 2년 걸리고, 100만이 됐는데 3년이 걸리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내가 원치 않은 방향이었으면, 그걸 발생되는 일이 원치 않은 방향이었으면, 거기서 애드센스 수익하고 이런 것만 내고 가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구독자 만 명이 되면, 그 다음에 10만 명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100만 명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해두라라는 얘기를 요즘 하거든요. 아... 그게 안 되면 하다가도 재미없어요. 하다가 99만, 100만에서 문 닫는 사람들도 있고. 음식 채널로 쇼츠를 키우신다면, 쇼츠 비딩이 분명히 늘어날 거니까, 애드센스 수익은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쇼츠를 찍어달라는 것도 생기겠죠. 네. 근데 음식에 대한 쇼츠 조회수로 가게를 홍보해주는 채널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같이 10만 개월이 되고, 내가 계속 하다가 퀄리티가 좋아져서 100만 개월까지 갔다. 그럼 또 다른 100만 하고, 걔들이 나눠서 아마 1등부터 광고를 제안할 거고, 2등, 3등, 4등 제안할 건데, 별에 맞는 걸 찾아보고 어디가 효과가 제일 좋을까 해서 딜을 하겠죠. 그때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매체 역할에서 일회성으로, 이것도 또 지속적인 그 재구매 고객을 만들지는 못하는 일이긴 해요. 재구매 고객 굳이 안 만들어도 되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매체 인프라가 쌓였으니까 다른 고객들이 들어오면 되니까. 브랜딩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위대한 브랜드 채널을 들어가면, 아, 이 사람은 브랜드 전문가인가 보다라는 브랜드의, 네, 그쪽에 대한 노하우와 그쪽의 학식들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초보자들 다 들어오니까, 네, 거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세상에 모든 음식점들은 돈을 벌고 싶지만,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우리가 브랜드가 되고 싶을 거거든요. 모든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꿈은 자기들도 체인점 사업이나 지점을 내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큰 돈을 벌려면 내가 수익을 내는 돈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타인이 돈 벌게 해주는 그림을 그리고 간 사람은 남을 돈 벌게 해주는 그림을 그리면 내가 무조건 돈을 벌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브랜드가 지금 대형 브랜드들을 다뤄서 일반 유저가 왔더라도 그게 구독자의 그 기초 단계를 쌓아주니까. 네. 그래서 1500명의 구독자가 생겼고. 네. 1500명에서 꾸준하게만 가면 만 명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상 만드시는 속도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영상 제작 속도가. 네. 보름에 하나, 10일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일주일에 두 개는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야 속도가 더 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지금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시간에 차라리 영상을 생산시켜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면 빨리 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강의를 해도 더 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숫자를 모을 때인데. 브랜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음식점 소개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잘 찍으면 그 업체 소개잖아요. 맞아요. 2900개 나왔어요. 네. 2900명이 형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3만 원 받으면 좋죠. 아까 강의 얘기한 것보다 낫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쉽고? 네. 훨씬 쉽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CPM으로 받은 셈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열어놨을 때 그 가치가 되게 하는 거, 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브랜딩을 논할 때 브랜딩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그 지금 맛집을 보시겠다는 게 맛집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집 맛집을. 네. 돈 받고 좋은 평가해줘도 되잖아요, 아까운 거 요즘. 또 가서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 되는 거고. 브랜딩에서 음식점을, 찐맛집을 찾아간다는 거를, 이걸 음식 분류로 가지 말고, 네, 나는 노포를 브랜딩화 시켜주는 사람이다로 가자는 거죠. 근데 동네에 있는 가게,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게, 이런 것들도 나는 그런 데를 다 브랜딩을 시켜주는 사람이야라는 개념으로 가죠. 그러면 지금 음식 채널에 쇼츠 찍는 것도 브랜드예요. 첫 인트로부터 지금 그 부산의 그 집에 딱 그걸 찍은 다음에 이 안에 메뉴판 딱 보여주고, 아이, 그 다음에 처음에 음식 딱 때려놓고 거꾸로 가야겠죠. 약간, 쇼츠는, 앞에 진입할 걸 핵심 부분을 앞으로 땡긴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판 보여주고, 제목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지 반응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갖고, 자연스럽게 업체 소개가 돼서, 그 이 채널을 들어와 보니까 이 채널은 브랜드인데, 뭐, 스티브 잡스도 얘기하고, 막 이런 유명 브랜드도 얘기하고, 이 사람은 브랜드 전문가로서 소상공인 누구나를 브랜드로 만들어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다뤄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값어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음식과 기가 섞여요,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맛있다 이게 아니라 거기도 그 평가단처럼 대화하게 만드는 멘트를 넣거나 아니면 음악을 깔고 그냥 멘트로 목소리 집어넣지 말고 그 텍스트로 해당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뭐 맛 별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두 개를 저는 충분히 묶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게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신생 브랜드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네. 뭐 카페들이 어디 새로 생겼고 어느 지역에 뭐가 생겼으면 신생 브랜드 아 여기 이 부분 좋고 이 부분 이렇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가를 나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리뷰 보시면서 네. 이제 리얼 리뷰 같은 거를 좀 보시면서 좀 생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진짜 모든 게 브랜딩인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신을 브랜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게 위대한 브랜드 밑에 네. 표처럼 존재한다면 네. 충분히 두 개가 섞여요. 제가 볼 때는 맛집이 숨은 브랜드니까 맛집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지 마시고 아 숨은 브랜드 네. 앞으로 대성할 것 같은 그런 삼겹살 브랜드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해진 브랜드부터 앞으로 브랜딩이 될 떡잎이 보인다라는 거 브랜딩 발굴하기 전국을 뒤진다는 형태로 간다면 이 집이 맛집입니다 뭐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그냥 고기가 있고 뭐가 있고 하고 보고야 저게 맛있겠다고 보겠지만 일반 인플루언서로 약간 틀린 게 이 사람은 음식 비평가 같은 느낌이나 브랜드 비평가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그 이름이나 이런 것도 요즘 할메니얼 얘기하지만 네. 요즘 아이들의 MZ세대가 할머니들의 그 문화를 갖다 그리워하고 동경해서 그걸 많이 따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노포 그런데 인기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 인스타에서 뭐가 나오면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보시고 해가면서 평가를 해나면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아, 재밌거나 네. 약간 위트 있거나 뭐 이런 거보다요 뭔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줘야지 구독자가 높아 맞아요 어, 내가 여기 오면 뭔가 얻어내겠네가 되면 구독자 획득률이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영상을 잘 만들어서,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영상 기획부터 시나리오부터 잘 만들었어. 그러고 막 너무 재밌어. 응? 우리만 재밌는 거. 네. 얻어갈 게 확실히 있다. 그럼 얻어갈 게 있는 거를 초입 부분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시기 전에 네. 그 음식점의 플레이스의 리뷰를 보신 다음에 거기에 보면 맛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맛평가의 숫자를 보고 거기에 이 집에 뭐가 맛있다, 뭐가 네. 좋다, 추천된 네. 숫자를 좀 파악해 보신 다음에 네. 이 집은 소비자가 찾는 것 중에 이 집 같은 경우는 이거 메뉴가 가장 많이 팔리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브랜딩 조사를 조사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보성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간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성교사 지식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ASMR도 중간에 집어넣어서 걔가 음악을 대신하게 만들고 도입 부분에는 그 영상은 될 수 있으면 그 음식점은 공복 시간에 올리는 거로 공복 시간대로 활용해서 올리는 거로 해서 아니면 저녁 식사 끝나고 약간 자기 전에 약간 허기질 때 그때 타이밍이라든가 그 지금요 연결돼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브랜딩 전문가잖아요 네. 그럼 유튜브 만들어준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구독자 1000명 되게 하려면 그 사람 브랜딩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의 채널 이름 자체가 브랜딩 되는 거 맞아요 다 합쳐져요 다 가능해요 위대한 브랜드에서 이제 음식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위대한 브랜드에서. 브랜드로 접근하는. 브랜드로. 네, 제가 브랜드를 분석했듯이, 네. 음식점을 일단 분석을 하고, 네. 그냥 뭐, 맛집처럼 하는 건 이게 그냥 네. 후작업인 거고. 그러니까. 아, 사진은 그러면... 그걸 찍고 걔를 얘기하되, 네. 이런 음식점이 핫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는 걸 보면, 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겠죠. 5,000명만 넘어가도 연락이 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연락이 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쪽에 한번 연락 요즘 전화 가게들 잘 안 받으니까 일단 초기에는 좀 가야죠 가야 되고 쇼츠나 쇼츠 밑에다가 브랜드 탐방 문의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만 넣어놓고 연락 시켜오게 네. 나는 비평가예요 그럼 한번 촬영하는데 뭐 촬영해드리는데 그렇죠 음식 먹고 하면 내 돈만 안 들어가도 일단은 세이브 되는 거니까 영상 수가 올라와 구독자 늘어나면 그렇죠 근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시되 좀 지난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브랜딩 발굴할 때 일단 하나를 더 전문성을 좀 넣으시면 좋겠는 게 브랜딩 발굴부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채널 상태 안에 영상 점수들을 보고 그 문제를 지금 못 보시는 걸 딱 보니 네. 유튜브 강의는 초보자가 생성해서 나처럼 1500까지 오는 것까지는 되실 것 같고요 네. 대신 지금 내성적이 안 되는 이유부터 지금 봐야 되거든요 내성적이 그러니까요.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는 보셨는데 어떤 게 최적화의 점수를 만들고 어떤 게 어떻게 해야 임팩트가 생기고 영상 하나하나에 시청자의 이탈 반응, 얘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이탈 반응이 어떻게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이제 시장의 허점을 보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공유하다 보면, 상담해주다 보면 더 배우는 게 있는 것처럼.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버신데. 네. 100만 유튜버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한 분 한 분 대화할 때 인사이트가 다 틀리게 나오니까 그것만 열어놓으면 아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니까. 네, 진짜 귀하다 생각하면 구독. 이 유튜브에는 전략 정말 중요하더라고. 근데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네, 맞아요. 방향성. 네. 이게 이 전략은 플랫폼을 생성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전체적인 시장 조사하고 연관되는 건데. 그쵸. 나의 특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와 이런 것들을 다 매핑시켜서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대표님 거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되네요. 그게. 그래서 음식점의 성공 사례를 해서 그 다음에, 아, 이 음식점이 이거 한 다음에 그 성공 사례에 대한 걸 하나, 둘씩 블로그에도 올리시는 거죠. 어떤 업체가 나와서 뭐 3천 조회까지 뭐 만 조회까지 그러다가 이제 10만 조회까지 연결해 준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방에서 신청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영상 릴스로. 근데 그 릴스 안에 이게 짬뽕이 돼야 돼요. 결이 틀리지가 않아요. 왜? 음식점 맛집 탐방이 아니고 나는 브랜드 탐방이니까 브랜드 비평가니까. 네. 브랜드 관점에서. 네. 재밌을 것 같아. 저도 재밌을 것 같아. 알아보면서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영상 하나하나가 이제 조회수로 안 보이고 내 업력으로 보이잖아요. 네, 몇 개를 했다, 몇 개를 했다. 네. 그리고 거기서 1만 구독자까지 승성시키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에서 주의하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언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좀 개선하면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일단 쇼츠가 좀 더 편하니까. 네. 쇼츠 위주로. 쇼츠의 규칙은 솔직히 복잡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두 개면은 미드폼 두 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미드폼 두 개인데 안 되면 미드폼 안에 쇼츠 두 개는 최소로 올리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올리기 위해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그 내가 지금 올릴 때 최적화된 값이 올라가느냐 아니냐. 쇼츠 최적화된 상태에 올려야 돼요. 시나리오가. 이거는 계속 제가 최적화를 테스트해보고 맞춰봐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표본이 괜찮았어요. 그 제목은 저 영상에. 네. 근데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라는 제목은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는 여자건 남자건 모두가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굽는 사람은 고기 모양까지 다 괜찮아요. 이게 신부일 수도 있고 신랑일 수도 있잖아요. 네.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네. 고기가 나오는 것과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연령대건 다 상관없이 이탈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고기가 나오는 동안은. 고기 나오는. 근데 이제 남자가 나오고 남자의 목소리 나오고 이렇게 맥주를 들이키는 환경이 나오면. 네. 술 안 먹는 사람은 나가요. 아. 그리고 남성을 볼 때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수염 기는 사람은 혐오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맞아요. 나가고. 지금 목소리는 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그냥 끌어가면서 가고 비평가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목소리로만 등장해도 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가게를 보고 싶은 거지 나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미도폼에 얼굴이 나오면 돼. 얼굴은 그럼 다 내 거지. 네. 네. 다 내가 만든 거고. 쇼츠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데 미더폼은 관심 있는 사람이 보게 되니까 거기 얼굴이 나오면 결국에는 쇼츠를 보고선 나도 찍고 싶어서 미더폼에 들어온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 얼굴을 봤으니까 이 사람이 이 브랜드의 주인공이구나. 이분이 유명한 분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미더폼에 얼굴 나오면 돼요. 대표님 그 브랜드 쪽 하시는 거. 네네. 그거 브랜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세요? 방향성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브랜드 보이처럼 브랜드 소개만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하우투로 그냥 컬러 잡는 것부터 슬로건,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잡고 초보자들 교육 영상으로 가야 되나?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길이잖아요. 네. 브랜드 보이는 결국에는 대형 브랜드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타겟을 잡으신 분이고. 네네네. 저는 이제 소형 브랜드로 나는 가면 될까? 이제 더 큰 브랜드부터 다루셨고. 지금 대표님 채널 진짜 방향 잡으면 너무 쉬운데? 맛집보다 더 쉬운 거. 요즘 뜨는 애들, 핫한 애들 다 다루세요? 아,
아, 유튜버들. 아니요. 브랜드. 아, 그 뜨는 애들. 뭐, 널디부터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거 네. 검색어 유입도 상당히 나올 것 같고. 브랜드 비평가 입장에서 요즘 뭐 핫한 브랜드, 뭐, PB 상품 쪽으로 핫한 애들, 요즘 또 농산물 쪽에서 뭐, 이슈 있는 애들, 광고나 이쪽에 있었던 개념에서 또 광고 업계, 또 그쪽 업종에도 들어가 보셨고, 상품 브랜드까지도 다 다뤄서 그 브랜드 비평을 하다 보면 후에 상품을 다루는 애들이 자기네 브랜드에 대한 설계를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맛집 브랜드, 이것까지 모든 걸 브랜드로 담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업종도 뭐, 세차 업종, 무슨 업종, 모든 게 브랜드죠. 비평 자체가 결이돼 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본을 키우고 이러고 이래야 되는 교육 때문에 지금 우리 전략이 지금 잘못 잡혀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획을 할 때 이거 사람들이 보겠어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나를 마비시켜버리죠. 나를 못하게. 아니잖아요. 볼 사람만 보면 되는 거. 볼 사람은 보면 되는데, 그 볼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100만 유튜버가 6개로 결이 나눠져 있더라, 결국에는. 본인은 한 길로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이 브랜드에서 뭐 남양 유업에 대한 걸 보다가, 뭐 천하장사나 요즘 이런 거죠, 뭐. 이거. 간식, 소세지 브랜드에 대해서 조사. 뭐 이런 거. 뭐 상품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약간 폭이 넓은 거 들어가는 것보다 요즘 매출 올라가고 요즘 고객이 많이 찾고 이슈가 되는 브랜드들을 유튜브 지식 조사하고 해서 영상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걔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걔의 검색어가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내 유입은 분명히 많아질 거고, 대표님은 요즘 신생 브랜드나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의 평가를 해서 지금도 영상을 찍어 가시는데 그 영상 안 뵙게 된다. 그럼 내가 브랜딩을 하고 싶고 우리 서비스가 브랜딩이 됐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대표님한테 우리 거 좀 다뤄주면 안 되겠냐는 브랜드 콘텐츠 제안이 의뢰가 들어오겠지. 신생 브랜드들이나. 그러니까요. 그럼 브랜드가 꼭 맛집만으로 가는, 여행 가서 먹게 됐고 점심 먹게 되면 맛집 콘텐츠 생기는 거고, 집에 있을 때는 요즘 유튜브 검색어나 이런 거 봐가시면서 봐서 조사해서 요즘 인스타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런 애들이라든지 뭐 어디 매출 100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러면 그 브랜드가 한 소재밖에 안 돼. 그 소재를 좀 많이 다뤘을 때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주면 되는데, 세그먼트를 완전히 쪼개서요. 내가 가장 유리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야부터. 그럼 영상 엄청 나오겠는데? 그럼 이거 거의 누워서 떡 먹기 대표님한테는. 그러니까. 예. 네. 이런 거는. 그럼 오던 스타일하고도 맞잖아요. 네, 맞죠. 지금 그냥 하던 것 따라. 네. 나중에 확장성도 좋고. 네. 음식 찍었던 것도 그 사람 나오는 것만 컷 잘라갖고 그쪽에서 영상 내리고 이쪽에 다시 올려도 되죠. 그러니까요. 네. 사운드만 바꾸고. 비평만 좀 넣어가지고. 다 돼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 앤 비즈니스 컨설팅을 고구마 통해서 해드린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까지 컨설팅. 예. 네. 비즈니스 컨설팅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저 사업한 지가 30년인데. 본인 말씀 들으니까 이게 방향이 서네요. 잘하고 계셨는데, 내 안에 보석을 못 발견한 거지. 그게 힘들죠. 그 더 웃긴 게, 요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섞어놓으면 뭐 내가 뭐 완전히 이거는 갖고 놀 거 아니에요. 맞죠. 제목에 채널, 아까 말씀하신 내가 생각하는 큰 주제에 있거든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게 브랜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시면서 음식집 오는 시점이에요. 브랜드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자기기도 브랜드입니다. 전자기기 회사만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안에 상품 하나도 브랜드입니다. 반도체 같은 거. 예. 다 브랜드. 다 연결된. 예. 화장품의 신규 브랜드들을 알려줘도 되고, 그럼. 그 한쪽에는 신규 브랜드 코너. 아, 앞으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브랜드 코너, 막 이런 것들까지도 좀 보시면. 그럼 이제 성장 가능성이 보이고, 신규 브랜드 소개하면 신규 브랜드 브랜디드 콘텐츠 들어올 거고, 성장 가능성 보이면 살짝 앞광고처럼 들어올 거고. 다 좋네요. 네. 좋은 게 없네요. 네.